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1분기 유가 상승과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 보릿고개가 끝나는 걸까요? 중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대규모 경기 부양을 선택하며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 성수기 진입과 파리올림픽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반등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화학업종 반등의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주들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실적이 뭐 기대보다는 잘 나왔다 그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뭐 얼마 전에도 김대중 대표님이 중국 경기 회복되는 거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여기에 한 번 더 베팅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석유화 업종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이 속았어요. 그렇죠. 갈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갈 듯 하다가 주저앉고 답답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주가의 궤적이 상승으로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네네. 뭐 이미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변수,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뭐 OECD나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올해 3.2%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8%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성장 추세가 유지된다는 측면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의 그 주도 국가가 신흥국이라는 겁니다. 중국, 한국, 인도 같은 신흥국 중심의 생산 위주의 올해 글로벌 경기 성장을 이뤄낸다라는 측면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흐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최근에 PMI, GDP 등의 2개월치의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부터 중국이 우리가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흐름이 발표가 되면서 돈을 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중국에 돈을 풀면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이번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본격적인 경기 회복 사이클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회복할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우리가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하면 좀 혼란스러운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헷갈리시죠. 그렇죠? 원유를 정제해서 원유 관련 그 일을 하는 회사들이 석유화학이냐 이거 아니고요. 그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초 소재가 나오는데 이 기초 소재 제품을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이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면 왜 중국 경기와 연동해서 기업의 그 활성화가 될 것이냐. 네네.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야외 활동 많이 하죠. 산업생산은 늘어나겠지만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소풍도 가고 야외 활동도 하고 우리가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일회용품 용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테무나 알리 같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그 수입을 하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 포장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석유화학 P계열 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전반의 흐름들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업종의 종목들은 기존에는 여러 차례 그 늑대 소년처럼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주저앉고 갈 것 같다 주저앉았는데 이번만큼은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바닥권이 조금 올라왔지만 지금도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좋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화학이나 뭐 중국 경기 회복 지난 뭐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해주고 계셔서 네. 저도 찾아보고 공부 좀 해봤는데 네, 네. 그러면은 뭐 과거에 우리가 이구한신 이런 수혜 보면서 석유화학 업종이 주가가 괜찮았던 그런 과거 경험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어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네. 제조하고 이제 석유화학이나 플라스틱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부품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게 좀 많아져서 과거 같은 수혜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중국에서 이번에 그 부동산 그 매입 정책을 발표했고 네. 이관신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노후된 뭐 가전이나 자동차나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서 새로운 구매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얼마 정도의 책정을 하고 정부가 진행하는가를 판단해 보면 중국의 특별채권을 발행해서 180조에 대한 금액을 소비로 촉진하는데 이 중에 100조 원을
소비 진작에 투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거나 중국 내에서도 석유와 그 기초화물 생산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그 기업이 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면 100조에 대한 투자를 하는 집행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의 수요 대비해서 국내 기업도 여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물량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수준에서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그 수출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나 석유화학 같은 건 장치 산업입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서 설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 추출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의 생산 기반 대비해서 아직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국내 기업의 수요가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 다 소화하기도 힘들 것이다.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기업들의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최근 추세를 본다면 저점을 딛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좋지 않았는데요. 시장 기대치는 더 낮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화학 업종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46%로 웃돌았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솔루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인데요. 전거래 2% 이상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합성수지 산업에 강하고요. 이와 함께 올레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격호제가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세적으로도 차분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간 추세를 보면 한 달 내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11만 5천 원대였던 주가가 16만 원선 전일 터치했고요. 윗골이 살짝 달긴 했지만 그래도 15만 6,400 원까지 성큼 올라섰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 13%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합성 고무의 실적 개선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저점을 딛고 반등 중인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전일 강한 상승이 나왔던 코오롱 EMP 19%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에서 수입이 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일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거론되고요. 전일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원픽을 고르신다면? 대한유화이고요. 네. 제가 이제 가치주 섹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가치 섹터의 주가 흐름이 단기간 내 주가 급등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주가 흐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가치 섹터 내에서의 기업을 보게 되면 LS입니다. LS가 최근 내에서 주가 상황이 뭐 10% 상황의 주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단계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5만 원대에서부터 12만 원, 3만 원까지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가치주 섹터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치주는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요. 하루 이틀 주가 상승하고 조정받는 것이 아니고 5개월, 6개월 또는 1년 동안에 추세적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가치 섹터에서의 석유화학 계열에서 대한유화. 일단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표적인 재료들을 포함해서 현재 시장 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저 PBR 기업에 대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으로 저 PBR 업종의 종목입니다. 대한유화도 지금 현재 PBR이 0.5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흐름이죠. 그리고 최근 내에서 실적 부분에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한 2, 4분기 정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접근하심에 있어서 대부분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 트렌드의 종목에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미 나와 있는 업계의 그 재료 가치라든가 긍정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송을 네네. 통해서 여러 차례 방송 그 부각되었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15만 원. 저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그 가치주가 주가가 움직일 때 꾸준하게 움직이는 성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정 구간에서 한 10% 정도 주가 움직이게 되면 또 한 3, 4% 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한 15만 8천 원 수준에서 네네. 대략 한 4% 정도 조정치를 감안해서 판단해보게 된다면 15만 원 수준까지의 저점의 조정치의 가격을 우리가 생성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2, 3일 정도 기다리시면서 한 15만 원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진입하시는 형태로 그리고 꾸준하게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 한 18만 원까지 목표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절가도 좀 짧게 14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15만 원 정도에서 우리 공략을 해서 18만 원, 한 20% 정도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희도 네. 가격 전략까지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살펴보겠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간단하게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이제 태양광 업체로 많이 태양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태양광 산업을 하면서도 그 PVC, 이제 P계열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이제 산업 생산 시설에 대한 그 개발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거든요. 미국이 전력기기 산업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러한 그 노후 시설에 대한 그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PVC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산업과 더불어서 PVC 생산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하나 솔루션은 워낙 장기간 내에서의 주가 조정과 횡보 과정에서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구간에서 흐름입니다. 네, 좋습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쪽에서도 역시 사업 펼치고 있는 하나 솔루션도 볼 필요가 있겠다. 태양광 쪽도 뭐 개선되고 있다니까 그렇죠. 동시에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진규 본부장님. 다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석유화학 쪽에서 어떤 종목 좀 고르실 거예요? 네, 저는 관련해서 SOIL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기름으로 가자. 네, 네. 일단은 뭐 국제 유가라든지 또 정제마지 이제 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업 적자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이제 글로벌 석유 수요가 또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점차가 가시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휘발유 시황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곧 휴가철이죠.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에 어떤 이동 수요가 이어지면서 항공유도 긍정적인 업황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어떤 좀 새로운 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액침 냉각유에 대한 이제 시장이 워낙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윤활기유에 뭔가 첨가제를 더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이제 액침 냉각 시장이 뭐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ESS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전방 산업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서의 경우는 뭔가 차별적인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관련해서 신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신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개별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할 만한 다양한 시제품 라인업까지도 구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뭔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최대 이제 석유화학 설비 공사죠. 샤인 프로젝트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액침냉각 쪽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S5일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경기 부양,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석유화학 업종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슈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좋은 이슈들 분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